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환경생태공학과 이유빈 교수입니다. 오존 리질리언스 연구원 원장이고요. 뭐 오늘 그 스팀 아래 귀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강연회를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지금 마스크는 뭐 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자유스러워졌습니다.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고. 예, 그 오늘 강의는 그 노르웨이 굉장히 발음이 어려운 대학에 무슨 대학이? 아, 예, 노르웨이 과기대. 제가 저희하고 MOU도 맺고 막 이랬는데 그 발음이 어려워서 이한나 교수님을 오셨습니다. 우선 저 박수로. 발표의 내용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거나 또는 뭐 그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산림 관리가 탄소 흡수원을 잘 그러니까 흡수량 관리에 잘 효과적이냐 긍정적이냐 아니면 뭔가가 또 다른 면이 있는가 뭐 이런 건데 저희는 이제 온대 지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르딕 그 북부 지방에서 또 역시 그러한 그 논쟁이 있을 수가 있나 봅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과학적인 그 사실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고 그런 것들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흡수원이 이제 산림 농경지 초지 등등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상당히 다른 그 입장들을 보이죠. 특히 저희는 숲가꾸기가 산을 관리하는 것이 흡수원에 증진시키고 잘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면이 이제 산림학자들로부터 나옵니다. 뭐 저나 손유한 교수님. 그런데 좀 반대의 그 환경하시는 분들은 그게 망가뜨린다 오히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 우리가 리텐션 포레스트리라고 요새 얘기를 하는데 적정 수준이 어딘가 이거를 하는 거 찾는 것이 매우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한 거 관련해서 이한나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한 40분 정도 해주시네. 40분 정도 해주시고 이제 김정규 교수님께서 그 토론을 이끌어 주시면서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한나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한나입니다. 오늘 초청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탄소 중립과 기후 완화를 위한 조림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조림 사업에 더불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기후 완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의 뭐 장점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단점은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학교가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하셔서 간단히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저희 약자로 저희 학교가 NTNU라고 합니다. 뭐 노르웨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원어로 하면은 노르게스 테크니스케 오그 나츄럴리스케 유니버시테트라고 해서 그냥 뭐 우리말로 하면은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 정도 되는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가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노르웨이에서 사실은 좀 제일 큰 학교고 5만 명 정도 학생과 교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서는 또 뭐 그런 대학 순위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노르웨이에서 과학기술로 노벨상이 딱 한 번 나왔는데 저희 학교에 계시는 분이 노벨상을 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부심이 굉장히 큰 그런 학교고 저는 작년부터 생물학과에서 부교수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학교의 모토가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지식. 그래서 학교의 포커스가 굉장히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노르웨이의 대학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공과 대학이 있는 곳이 저희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진 그래도 이제 뭐 음대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대학입니다. 그리고 전략 분야를 보시면 여전히 뭐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양 그리고 조그맣게 좀 지속 가능성 이런 쪽을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그 생명환경과학대학 동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98학번에 학사과정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원예과학과랑 농학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석사과정을 김정규 교수님 밑에서 또 오경식 교수님이 그때 박사과정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석사를 하면서 이제 많이 토양과 식물의 그런 상호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박사과정 때는 생태계 생태학을 전공을 했는데 플로리다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극지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극지 토양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동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 이후로 생태계 생태학 그리고 생지화학 쪽에 이제 전문 분야로 전공을 그쪽으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관측을 주로 했었는데 관측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관측한 거가 미래 예측하는 데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고민하다가 이제 모델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및 기후 모델링을 제가 또 전공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생태계와 기후의 피드백 기후 변화가 어떻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그 변화된 생태계가 어떻게 기후에 다시 피드백을 주는가 그거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측과 모델링을 제가 둘 다 하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상호 보완 관측을 통해서 모델링을 보완한다든지 모델링으로 얻어진 지식을 가지고 관측 방법을 보완한다든지 그런 또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이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조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지만 제가 저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저를 이제 동토 연구하는 사람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여기가 제가 관측하는 북부 노르웨이 사이트인데 동토가 해리되면서 이렇게 생태계의 변화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 방출이 되는가 그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는 제가 기후 완화라든지 뭐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면은 파리 기후 협정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언급을 해야 되는데 파리 기후 협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제 2015년, 2016년에 이제 협정을 맺었죠. 그래서 주된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후에 관련된 주된 내용을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많이 뭐 산업 발전이라든지 그런 거로 인해서 CO2라든지 어떤 온실가스를 많이 방출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기후가 계속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죠. 근데 온난화가 가속되는 것을 지금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우리가 여긴 안 나와 있네. 네. 지금 방출하는 것만큼 계속 방출을 한다면 이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출하는 어떤 온난화 가스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가 계속 가속돼서 2010년 정도에는 한 5도 정도의 기후 온난화를 초래할 거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파리 협정에서 협정을 맺은 것이 뭐냐면은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2010년에 1.5도 정도까지만 온도 변화를 그 정도까지만 이제 낮추자 하는 그런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탄소 배출을 절감을 할 수 있고 어떤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이렇게 탄소 배출 아예 이런 배출 커브를 아예 이렇게 꺾을 수가 있을까 그런 이제 협정을 맺은 게 파리 기후 협정입니다. 근데 아까 보셨지만 이런 1.5도로 기후 변화를 이제 어떤 리밋을 준다고 하려고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순간 2030년 이후에는 우리가 아예 온도를 낮추고 배출을 아예 네거티브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배출 흡수 기술이라는 거를 계속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배출 흡수 기술로 지금 언급이 되는 뭐 테크놀로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다 언급을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도 지금 랜드 그러니까 지상 생태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뭐 일곱 가지 지금 테크놀로지 기술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중 네 가지가 지상 생태계에 기반을 한 테크놀로지고 그 중에서도 이제 조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크놀로지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조림 하면은 저는 영어로는 이제 afforestation이라든지 reforestation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국민학교 출신이거든요. 초등학교 안 하고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학교에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식목일이 굉장히 중요한 공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식목일에서 나무를 많이 심자. 나무를 심으면은 이렇게 뭐 공기도 깨끗해지고 물도 깨끗해지고 탄소도 흡수하고 여러 가지 인간에게 뭐 동물, 동식물이 자랄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주고 굉장히 좋은 거다. 그런 거를 이제 주입식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자랐고 그 다음에 조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이제 뭐 인터넷에 조림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조림의 단점은 없다.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봐도 그렇죠. 뭐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 디포레스테이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아마존이 사라지고 있다.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인데 그게 이제 계속 벌목으로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조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은 조림의 중요성보다는 약간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도 이제 기후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조림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신문에 나왔던 사진을 제가 오려 붙여놓은 건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무슨 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보면은 가가지고 이렇게 식수, 조그만 나무를 이렇게 심으면서 항상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우리가 뭐 기후를 위해서 뭔가라도 해야죠. 이런 이제 그 정치인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예쁘게 찍으면서 나무를 심는 사진을 찍으면서 이런 말을 하면은 임팩트가 크겠죠.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철이 되면은 항상 조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노르웨이에는 아예 이게 단어도 있습니다. 신종 단어인 것 같은데 클리마스쿡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하면은 클라이밋 포레스트리, 그러니까 기후 임업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를 위해서 조림을 하는, 그게 노르웨이에서는 기후 완화를 위한 네 번째 대책이라는 그런 정책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불필요한 토지에 나무를 심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후에도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클리마스쿠그 단어가 나왔죠?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루갈란드 주가 기후 임업을 대표하는 주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장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루갈란드 주가 어떤 주냐면은 노르웨이가 산유국이에요. 산유국인데 루갈란드 주에서 산유를 제일 좀 많이 하는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루갈란드라는 주는 산유로 인해서 그 배출도 되게 많이 하지만 어떤 일자리라든지 그런 게 다 산유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주인데, 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배출을 이제 제로로 만들어 보자. 굉장히 멋진 아이디어죠? 그린워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신문에서는 약간 그런 걸 비판을 하고 있죠. 어떻게 배추를 그린 카펫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조림을 많이 해서 배추를 제로로 한번 넷 제로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비판을 좀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사업 아이템으로 또 찾아서, 여기에 보시면 이것도 이제 신문에 난 광고인데 못 쓰는 땅이 있으신 분, 그리고 돈이 필요하신 분, CO2를 캡처하고 돈을 버실 분, 이런 식으로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못 쓰는 땅이 있으면 거기다가 조림을 해서 돈도 벌고 환경에 기여도 하고 기후 변화에 기여도 하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노르웨이에서 이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노르웨이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임업을 어떤 조림을 하면 보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림을 많이 해서 기후 변화를 한번 싸워보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조림을 해서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이제 뒷바탕이 되는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지식은 조림을 했을 때 나무가 자라면서 광합성을 하니까 그 광합성을 할 때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캡처해서, 그러면 CO2가 온난화 가스니까 CO2를 캡처해서 온난화가 급격하게 되는 것을 좀 방지하는, 그렇죠? 그리고 조림을 뭐 어떻게 많이 조림을 하면은 그 CO2 캡처를 막 굉장히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넷 제로까지 그렇게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겠죠? 조림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으니까. 근데 기후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옛날부터 많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제가 이제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이
모델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숲이 지구의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100% 전 지구적 산림 벌채를 한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실험에 보면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100% 산림 벌채를 했더니 이 약간 트로픽스 지대 난대라고 해야 되나요? 예. 열대 지역에는 온도가 올라갔는데 고위도 지역은 온도가 낮아졌어요, 오히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이 실험에서는 100% 고위도 지방 산림 벌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대 지역에 있는 산림은 그냥 놔두고 55도 이후에 있는 산림만 벌채를 했더니 이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벌채를 하니까 전 지구적 온도가 낮아졌어요. 전 지구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숲을 벌채하면 고위도 특히나 고위도 지역 숲을 벌채하게 되면은 오히려 기온이 낮아지더라. 그걸 반대로 말하면 고위도 지방에 숲을 많이 조성을 하면 온도가 전 지구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고위도 지역 숲은 이제 모델링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항상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고위도 지역 숲은 오히려 기후 온난화를 초래한다. 그건 생각 안 해보셨죠? 그쵸? 우리가 CO2를 캡처하고 어떻게 온난화 가스를 캡처하는 거 해서 온난화를 방지하는 것만 생각해봤지 이게 지역적인 벌채라든지 지역적인 어떤 조림이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식생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CO2를 캡처하는 해서 그 온난화 가스를 광합성에 의해서 캡처를 하는 해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도 있지만 식생은 또 물리적인 영향에 의해서도 기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베도라고 불리는 거. 알베도가 뭐냐면은 지구에 이렇게 들어오는 에너지를 반사시키는 그런 거를 알베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알베도가 높다 라고 얘기하면은 반사를 많이 시켜서 에너지 반사율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페스 러프니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숲이 스트럭처가 있는데 스트럭처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터뷸런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에 의해서 어떤 기후를 완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증발산에 의해서, 그거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숲에 가면은 여름에 시원하잖아요. 그게 이제 증발산에, 이렇게 그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증발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물리적인 영향으로 기후를 지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잘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CO2에 이렇게 CO2 캡처, 그거를 이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리적 영향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이 사진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 사진이랑 그 다음에 이 사진. 보시면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는 스트럭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긴 털뷸런스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좀 쿨링이 일어나겠죠. 더울 때 여기 이런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여름에 이제 식생이 이제 꽉 자라, 이제 맥시멈으로 자라 있지만 여기는 숲은 좀 더 어둡죠, 색깔이. 그러니까 알베도가 낮을 거예요. 알베도가 낮으면 에너지 반사를 많이 안 하니까 여기에 그 지구에서 이제 우주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여기에 다 흡수가 되고 여기는 오히려 반사가 더 잘 되는. 근데 겨울 사진을 보시면 훨씬 더 확실하게 잘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겨울에
까만 옷을 주로 입는 이유가 열을 계속 흡수하니까, 그렇죠? 태양 열을 흡수하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이런 이제 서피스보다 여기는 지표면이 더 에너지를 많이 반사하는. 그러니까 특히나 고위도 지역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알베도에 의한 영향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많이 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의 어떤 생태계가 어떻게 생겼나,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노르웨이는 숲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노르웨이의 숲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노르웨이의 이런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그 동부 지역에 가면은 오슬로라든지 그런 이제 스웨덴이랑 붙어 있는 그런 동부 지역에 가면 숲이 되게 많아요. 이런 모습도 노르웨이고, 그다음에 이런 모습도 노르웨이입니다. 이건 북부 지방인데, 북부 지방에 가면은 이렇게 뭐 숲은 많이 없고 산도 많고, 그다음에 툰드라 이렇게 밤목이라든지 아니면 낮은 식생이 주로 많이 자라는 그런 슬롭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지대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의 서부 지역은 또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주로 오픈 랜스케이프라고 그래서 관목들이 주로 자라고, 제가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히스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그런 식생들이 자라고, 그 다음에 양을 주로 많이 키우고. 그 노르웨이의 산업 중에 하나가 그 양모, 그 다음에 노르웨이 사람들이 또 양모를 가지고 그 스웨터 만들고 그런 거를 잘합니다. 근데 그게 주로 서부 지역에서 그런 거를 많이 해요. 서부 지역에 이렇게 이런 히스 생태계에서 양을 이렇게 키우면서 양모를 생산하고, 그런 모습들이 다 노르웨이의 모습인데, 주로 이제 서부 지역이 이런 지역을, 여기는 못 쓰는 땅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나무를 심겠다고 많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부 지역은 너무 이렇게 기후가 추우니까 거기는 나무를 심어봤자 잘 자라지도 않고, 서부 지역은 이제 비도 좀 많이 오고 이래서 우림 지역이에요. 그 위도 60도 이 지역이 이제 북극셀이랑 헤빌리셀이 만나서 비가 이렇게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니까 열대 우림은 아니지만 그 극지방 우림이 많이 생성되는 곳이어서 나무가 또 꽤 잘 자랍니다. 그래서 심으면. 근데 이제 이런 지역에다가 쓸모없는 땅이니까 나무를 심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좀 아니다. 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어떻게, 이것도 나름의 고유의 생태계인데 여기다가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이게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기다가 나무를 심자고 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같이 일하는 이제 생태계 교수님들이 이런 생태계의 종 다양성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림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한번 같이 이 지역에다가 가상으로 조림을 해봅시다.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 왜냐하면 기후 모델링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조림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위도 지역에 조림을 하면 우리 온나라를 초래할 수가 있는데, 자꾸만 이제 정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조림을 자꾸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딱 그 지역에다가 조림을 한번 해봅시다. 가상으로. 그래서 이제 기후 리저널 클라이밋 모델이라고 해서 국지적으로 기후 모델을 돌릴 수가 있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 그걸로 조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역에다가 조림을 할 수 있는 지역에 그냥 조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조림을 하고
그다음에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알아봤더니 정말 재밌게도 뭐 재밌게도라기보다는 저희 예상과 딱 맞게 겨울이랑 봄에, 왜냐하면 노르웨이의 봄은 그래도 아직도 그 눈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겨울이랑 봄에 온도 약 2도가량 지역적인 온난화를 초래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약 2도가량 기후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런 영향을 미칠까를 알아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베도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겨울이랑 여름에. 왜냐하면 노르웨이는 눈이 많이 오니까 조림을 해버리면 아까 보신 사진처럼 알베도가 낮아져서 태양열을 반사시키지 못하고 그 때문에 이제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여름에는 증발산이 증가하는 바람에 온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아 이거 봐라, 우리가 이제 예측했던 것처럼 오히려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더라, 조림을 했더니. 그 다음에 조림을 했더니 약간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게 또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그 이제 눈이 오는 그런 생태계의 경우에 겨울에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면은 눈 위에 이제 비가 오기도 하는데, 눈 위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뭐 웻 스노우가 내리는 경우에는 그게 산사태라든지 아발란치 같이 그런 거랑 겨울철 홍수를 유발하는 좀 굉장히 네거티브한 그런 사이드 이펙트를 초래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하시면은 이게 이제 미래 아까 말씀드린 그 국지적인 기후 모델링을 돌려서 미래의 기후, 그 다음에 미래의 기후에다가 어떤 조림을 했을 때, 근데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레인 온 스노우 이펙트가 조림을 했을 때 훨씬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다, 심지어는. 그런 결과를 보여드렸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대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이제 어떤, 짧은 기간 내에, 조림을 했을 때 짧은 기간 내에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드린 거고, 아니면은 이제 기후라든지 아니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보여드린 거고, 우리가 이제 1.5도 그 기후 완화를 이루기 위해서 아까 뭐 탄소 배출 흡수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지만, 그런 뭐 이제 탄소 흡착 같은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술을 도입했을 때 이제 100년, 200년 그런 기술을 계속 도입하면 기후에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또 한번 알아봤어요. 이게 좀 되게 복잡한 그래프이긴 한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실험을 이게 기후 모델링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 한 400년 가량 이제 기후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뮬레이션은 이제 아이디얼라이즈드 시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어떻게 탄소를 흡착하느냐에 상관없이 그냥 이산화탄소를 올렸다가 아니면 그대로 그 제로 탄소 방출을 유지했을 때, 이것도 그렇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도 그 기후 완화를 위해서는 네거티브 탄소 방출, 그러니까 아까 용어로는 그 배출 흡착 기술 같은 거를 이제 도입을 해서
방출을 그냥 네거티브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CO2 방출이 아예 지금 방출하는 것보다 네거티브로 됐을 때 어떤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빨간색 시나리오는 우리가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방출하는 것만큼 계속 방출했을 때 이 정도의 이제 CO2 배출을 하는 거고 1500 페타그램 기가톤 정도는 이제 1.5도 그 기후 완화를 충족했을 때 우리가 방출하는 그런 CO2의 양이고 그다음에 여러 단계를 또 한번 봤죠. 근데 100년 동안 우리가 탄소를 이렇게 방출하고 그 뒤에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떤 기술을 써서 그 방출을 이제 제로로 유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특이한 것이 기후가 오히려 기온이 전체 지구 전체 기온이 좀 낮아졌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해양이 지구의 열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큰데 우리가 뭐 지구의 70%가 해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해양이 열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큰데 막 CO2를 흡수하고 열을 흡수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온이 좀 낮아지는. 근데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 이 그래프를 봤더니 북위 40도 이후에서는 기온 변화가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방출을 막 했다가 네거티브 테크놀로지를 이용해가지고 네거티브 방출을 탄소 흡착을 계속 했더니 오히려 기온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왜 이렇지? 이러고 봤더니 특이하게 그 40도 이후 북극해 이 지역에 기온이 굉장히 낮아진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마이너스 5도까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저희가 기후 온난화가 되면서 이제 대서양 좌우선 역전 순환로 이거를 이제 기후 하시는 분들은 에이먹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이게 걸프 스트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런 걸프에서 따뜻해진 해류가 이렇게 위로 위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해류를 에이먹이라고 하는데 기후가 온난화가 되면서 에이먹이 약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에이먹이 약해지면은 문제가 뭐가 어떻게 되냐면은 따뜻한 해류가 위쪽으로 이렇게 많이 안 흐르니까 특히나 그 제가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 노르웨이에 사시면 제가 사는 트로나임이라는 도시는 63도 북위 63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3도 하면은 엄청나게 추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겨울에 진짜 많이 춥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서울이 훨씬 더 춥습니다. 겨울에. 왜 그럴까?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서울이 훨씬 추워요. 저희 제가 사는 곳은 63도인데 뭐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되는 날이 1년에 며칠 없어요. 근데 서울은 훨씬 많죠. 뭐 한 열흘 동안 그렇게 지속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난류가 항상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럽 대륙 전체가 이 에이목의 영향을 굉장히 난류에 의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서 제가 20년 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영화의 주제가 뭐냐면은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에이목이 약해지는 바람에 이게 그냥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와요. 그 영화를 보시면은 막 빙하기가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뭐
이 자유의 여신상이 막 꽁꽁 얼고 막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과학적 지식이 좀 거의 맞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증발산이거든요. 증발산의 변화가 많이 생겨서 이제 물이 해류가 좀 약해지고 그러면은 에이목도 약해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기온이 추워지는 이제 그런 역할을 또 초래하고. 근데 기후 변화가 좀 탄성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태양이 열을 익스체인지하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온이 이렇게 낮아졌다가 에이목이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기온이 막 낮아졌다가 탄성에 의해서 다시 기온이 좀 따뜻해지는. 근데 이제 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그럼 우리 다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이제 이게 아이디얼라이즈드 된 그런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뭐 100년에 걸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저희 모델에 의해서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네거티브 탄소 방출을 멈췄더니 다시 온난화가 다시 찾아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에이목이 약해지면서 기후가 추워졌다가 다시 온난화가 찾아온 100년에 의해서 걸쳐서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특히나 동토 지역 같은 경우에 기후가 추워지면은 동토 지역이 또 증가를 해요. 그랬다가 다시 온난화가 찾아오면 동토가 다시 해리되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그러니까 빨간 지역을 보시면 빨간 지역이 이렇게 바운스백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시 동토가 자랐다가 다시 줄어드는. 근데 동토의 경우에는 이 지역이 사람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동토 지역에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동토의 해리에 의해서 어떤 이제 집안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어떤 그 유조 구조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망가지는 바람에 러시아 해안에 이제 기름 유출이 막 됐다. 그런 게 막 동토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동토가 해이되면. 근데 동토가 다시 복구가 되면 그 100년에 의해서 복구가 되는 거니까 그 사이에 또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살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막 건물을 짓고 어떤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짓고 뭐 심지어는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어떤 뭐 원자력 발전소를 심지어는 지을 수도 있고 그런데 동토가 다시 해리되면 그게 또 다시 그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일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 기후 변화가 어떤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연구를 왜 해요? 우리 지금 그거 다 아는 거 아닌가? 기후 변화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니 지금은 그런 연구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후 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나 액션을 취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셔서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그 생각을 해보면 그분 말이 한 반쯤 맞아요. 그러니까 액션을 당연히 이제 취해야 될 때가 왔죠. 굉장히 급박하게. 그랬는데 왜 아직까지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되나 그런 걸 보시면은 제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 보시면 우리가 계속 탄소 방출을 했을 때 기후 변화가 2100년 정도에는 이 정도 일어날 거다. 그걸 예측하는 거죠. 한 5도 정도, 4점 몇 도의 정도 기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그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이 지금 이 큰 이 변이 그냥 불확실성을 말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측 값이 주로 이제 기후 모델을 통해서 이런 예측을 합니다. 어떤 모델은 기후 변화가 한 4도 정도밖에 안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모델도 있고, 어떤 모델은 뭐 8도 정도가 6.5도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이렇게 기후 모델을 이제 모델 그거에 굉장히 많이 기대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그럼 기후 모델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측값도 이렇게 불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빗금으로 이렇게 쳐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2010년에 1.5도까지 기후 변화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이 이 정도 남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한 400기가톤 CO2 정도 됩니다. 400기가톤, 그것도 어떤 모델은 이미 우리는 그걸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한 모델이 있고, 어떤 모델은 그래도 한 650기가톤 정도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델도 있고, 그래서 뭐 그 다 종합을 해보면 대충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우리가 지금 배출하는 만큼 배출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네거티브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계속 이제 배출을 오히려 네거티브로 감소해야 된다. 이제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후 모델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했을 때 그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후 모델이 우리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그게 완벽하진 않은 거죠. 이 정도의 그 불확실성 정성이 있을 정도면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가 아까 동토 쪽 연구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진이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이분이 케이티 월터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불쇼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십니다. 이분이 이제 동토 지역에 어떤 호수들에 많이 가봤더니 동토가 해리되면서 호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동토가 해리되는 호수에 이렇게 가봤더니 동토에 이제 저장된 탄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현기성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은 거기서 메탄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탄이 발생해서 심지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꽝꽝 얼은 호수에다가 구멍을 뚫으니까 여기에 밑에 이렇게 막 발생되고 있던 메탄이 터지면서 여기다 불을 붙이니까 불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메탄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근데 기후 모델이 이런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기후 모델을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동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메탄이 온난화 지수가 CO2보다 30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토가 해리되면서 발생하는 메탄의 경우에는 이게 자연 발생되는 그런 온난화 가스인데, 그러면 지금 자연 발생되는 온난화 가스조차 우리가 모델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다면 그게 결국에는 이 값에 지금 포함이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지금 미래에
400기가톤 CO2를 방출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놨는데 거기에 지금 자연 발생되는 메탄 동토 해리에서 발생되는 메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결국에는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이 훨씬 더 적은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결론에 도출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제 액션을 취할 때가 됐지 않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서도 제 결론은 뭐냐면은 액션을 취할 때가 됐긴 됐는데 그리고 우리가 좀 빠르게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네거티브 탄소 배출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을 도입할 때 어떤 정책적으로 도입할 때도 이게 정말 기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맞나 그런 거를 생각을 먼저 해보고 어떤 계속적으로 그런 기후 모델링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제 네, 그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과연 잘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런 걸 테스트를 해보고 의문점을 가져봐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